자, 낚시를 끝내고 박가이보 공방에 왔습니다. 제 랜딩 기어가 그 끼울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핀을 끼울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아준다고 오라 그래갖고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도 아마 다 달아준 것 같아요. 자, 제가 박가이보님한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보통 랜딩 기어 하잖아요. 자, 랜딩 기어라 하면 그 바퀴를 쉽게 자동으로 내리고 자동으로 올릴 수 있어야 랜딩 기어인데 이거는 제 조니보트 같은 경우 뒤에서 두 사람이 낑낑낑거리고 들고 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랜딩 기어가 아니고 카트죠. 그럼 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야, 니꺼 이건 카트지. 이게 어디 랜딩 기어냐? 랜딩 기어라 하면 내가 편하게 들었을 때 바퀴가 자동으로 탁가닥 내려와야 되고 들었을 때 자동으로 빠져서 올라와야지. 그래, 그게 진정한 랜딩 기어가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가이보가 고민하다가 아마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바퀴에다가 예전에 그 우리 시터그 같은 거 부력이 없는 바퀴를 달았을 때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빼고 물속에 들어가서 끼면 돼요. 하지만 아실 거예요. 아마 부력이 없는 바퀴는 그 시멘트에서는 운영이 편하지만 해변이나 아니면 굴곡이 있는 데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뚱바퀴를 쓰는 거죠. 뚱바퀴는 굴곡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해변이라든지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뚱바퀴를 달았을 때 과연 물에 띄워가지고 물 위에서 빼고 낄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부력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거 제가 잘못했다가 턱 나갈 뻔했어요. 턱 튀어 올라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뚱바퀴를 끼운 상태에서 내가 들었을 때 자동으로 바퀴가 나와야 되고 자동으로 껴져야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진정한 랜딩 기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제 거에다 지금 세팅을 해놨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린 상태. 바퀴를 이게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새로 개발해서 네네. 놓은 거고 요 장치가 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만요. 이거 내가 요쪽에서 찍어볼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이제 차에서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오케이. 보시면. 그러면 뒤에서 들기만 하면 네네. 바퀴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껴지는 거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런칭 할 때 요 나비너트를 살짝 풀어주시면 그냥 빠지네 지가.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런칭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랜딩할 때는 역순이죠. 여기다 꽂아놓고 거기다 얹어놓고 네네. 예. 여기다 얹어놓고 그냥 짐에 관계없이 그냥 바로 끌고 나오면 돼. 굉장히 편해졌네. 기존에 랜딩 기어를 하셨던 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다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무장으로 해준다니까 기존에 랜딩 기어 이거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가지고 오시면은 저 무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개발한 거하고 이게 다 깎은 거예요. 강한철을 다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선반으로. 그래서 저 제작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꽤 되는데 아마 새로 하는 사람은 편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냥 해드려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 무상으로 해드린다니까 랜딩 기어 그 예전에 했던 분들 계시면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센터 맞춰놓고 요거 풀고 카타 바실 때 풀고 그 재밌다고요. 토끼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요거 올리셔서 자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만 빼서 정리하신 다음에 카탑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게 많이들 오셨는데 연락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었는데